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재강입니다. 세 번째로 왔습니다. 제가 영국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공부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그때 내보고 오락해서 왔는데 오면 밥도 주고 집도 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맨땅에 헤팅만 승리를 했습니다. 힘들었습니다. 고달팠습니다. 하지만 국민진 뒷골목에서 울지 않았습니다. 벌채를 나서 지역 구석구석 다녔습니다. 여기 충무동시장 저 남문이 초등학교 나왔습니다. 여 앞에 동양극장 나무공장 기억나십니까? 여 오뎅공장에 저 오뎅 말찜으로 왔습니다. 여 돌아가면 옛날에 감빵공장이 있었습니다. 학교 마치면 감빵공장에서 사장이 감빵을 일부러 떨어뜨린지 모르겠지만은 남문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맨날 감빵 주우물에 왔습니다. 가난한 시절을 여기서 보냈습니다. 이 동네 토박입니다. 이 동네 토박이가 서구를 제일 잘 알고 동구를 제일 잘 바꿀 수 있습니다. 저쪽 미래통합당 후보 안병기 후보 자영미달입니다. 함량미달입니다. 해운대 살다가 이 동네 눈꽁코 찍어주는 서구 동구 주민들 믿고 왔습니다. 서구 동구 서구 주민들 물러보는 것 아닙니까? 선점 내주십시오. 30년, 40년 눈 감고 찍어주었던 미래통합당 후보들 다 어디 갔습니까? 어디 숨어 있습니까? 지역은 돌보지 않고 자기 손만 채웠습니다. 4월 15일날 1번 이재강에 투표해 주십시오. 저 간판 보입니까?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유기준 저 간판 떼내고 국회의원 이재강 한번 달아주십시오. 이놈 저놈 안 뺀다 하면서 와 이놈은 안 찍어주고 저놈만 30년 40년 찍어줍니까? 이놈 한번 찍어주이소. 서로 한번 바꾸겠습니다. 저희 집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다.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참 잘 살았습니다. 저는 정치하면서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. 우리 딸님이도 딴 데 가 있습니다.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기서 힘들었습니다. 붕지박산 됩니다. 이번에 떨어지면 이혼할 줄도 모릅니다. 우리 집사람 계속 사랑하게 좀 당선시켜 주십시오. 정말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동구에 가니까 정의아가 다섯 번 했고 이러니까 유기준은 4번 했습니다. 합치면 36년입니다. 일제치하 36년을 갔습니다. 36년 동안 목 감고 미래통합당 찍어줄 동안 서구동구 정부에서 제일 꼴찌 못 이기 꼴찌입니다. 제일 잘 못 살고 제일 힘듭니다.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. 36년의 역사 서구 낙후된 역사와 동일합니다. 지난날 국회의원 6번 당선시키던 김민삼이가 이곳 출신입니다. 노무현 대통령이 동구 출신입니다. 이제 그 옛날 자존심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. 경제의 중심, 행정의 중심, 교육의 중심, 서구 이대로 내 별을 두시겠습니까? 네! 이 시간 이제 별을 던져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잘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? 네! 이재강! 정말로 한번 바꿔주십시오.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. 골목골목 어디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제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땡깡을 부르시라고 서구에 돈보따리 많이 들고 와서 한번 바꾸겠습니다. 제가 말했듯이 서구 동구는 국난 극복을 한 곳입니다. 6.25 동란 때 전 국민이 여기서 쉬고 살다 갔습니다. 산업혁명 할 때 고무공장, 신발공장, 합판공장 할 때 전국의 청년들이 서구 동구 산만대에다가 살다가 돈 벌고 다 돌아갔습니다. 산만대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. 죽어도 잘 안 찍지만 이제 받겠습니다.
상반기에서는 어르신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. 평주를 모셔서 경로복잡집 아파트 만들어서 고독사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돌아가시도록 복지문제 장례문제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이 지방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. 이 서구 황무지의 꽃을 피우겠습니다. 이재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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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방의 현 바랍니다.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1961년 속기입니다. 제가 좀 날씬했는데 이 속을 밭에 안 보내고 외양간에 묶어두고 여물만 10년명이니까 살이를 쪘습니다. 밖으로 보여주십시오. 좀 날씬해지고 싶습니다.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겠습니다. 국회로 보내주십시오. 송영길 어머님께서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진아이가 서구 동구에서 국회의원 되면 대권 나가겠습니다. 저 대권은 나가겠습니다. 아무도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제가 여기 버텼습니다. 이제 기적을 읽어주십시오.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, 내일 모레입니다. 투표에 가셔서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기호 1번 이지강에게 투표하십시오. 서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이지강의 면 다릅니다. 이지강의 면 바뀝니다. 이재강 이재강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연대에 계시는 우리 네 분께서 손을 잡았습니다. 여러분, 기호 1번 이재강입니다. 경례!